자랑거리가 뭔지 알려줘. 내 자랑거리. 아, 진짜 입을 꺼내본 적이 없는데. 아, 나는 그 21살 때 유재현 학교한테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 대상? 그 엄청 유명한. 그럼. 그 엄청나게 많은 뮤지션들을 배출해낸. 그럼. 대회잖아. 거기서 어떤 노래 불러서요? 대상했어? 그 시기에서 가장 최근에 썼던 곡으로 이제 자작곡으로? 그래서 푸념이라는 노래로. 지금 만약에 유재하 경연대회에 또 나가게 됐어. 그럼 제일 자신 있는 곡? 숲이라는 곡을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어.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 아, 숲이 아닌 바다. 왜? 노래 부를 때는 좀 집중해줄래? 아니,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은 욕심인 거야, 그냥. 그냥 감자전을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 집중 좀 해줘. 알았어. 네, 다시 한번 미안해요. 미안해요. 30초만 있다. 감당해줘야 되니까, 지금 흐트러졌거든. 지금, 아, 그래? 갈게요.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는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네. So lovely day, so lovely all day with you, so lovely.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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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찍고 있는 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서 춤추면서 뭔가 내 카메라 보려고 했는데 다 채윤이 씨 찍고 있어서 이 카메라는 수현 찍고 있고 제 카메라 하나는 고정해주세요. 아, 잘 들었습니다. 내려놓고.